뭐, 뭐. 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단비입니다. 어, 이게 단비예요? 캐비어랑. 아, 단새우랑. 오? 엄마가 올라갔어. 아니, 밥이 아니라 아, 육회구나. 아래부터 순서대로 방청김 있고요. 춘건피, 깻잎, 육회, 단새우, 캐비어, 금가루. 와! 우리가 고기 먹기 전에 네. 조금 입맛을 도도해야 돼. 네. 하나씩 하세요. 아, 먼저. 네. 먼저 해보세요. 금방 올라갔어, 금방. 하나씩 하세요. 아,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한 입에, 거? 네. 캐비어의 금가루. 어, 근데 저는 비주얼에 현혹되지 않고 맛으로만 판정하겠습니다. 음식은 첫 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음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 되죠. 그냥 먹으면 되나? 네, 네. 맛있었던가요? 하나 남네? 저거 진짜 먹기는. 아, 우와, 단새우 세 마리. 아, 근데 저거는 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었어. 응? 이거는 아깝지. 예. 어, 아니 동희야, 동희야, 동희야 얘기 좀 해봐.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해졌어?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처음 먹어본 느낌이에요. 쟤는 제육볶음 먹어야 되래요. 그러니까 이게 쟤는 제육볶음이나 줘야지. 여기 뭐 이런 걸 주면 어떻게 지금 금가루 줘봤자. 너무 고급스러워서 내가 되게 생소해. 야. 그냥 먹으면 되나? 제발 말 좀 해줘봐. 맛이 어떤가요? 네, 하나 남네. 그래서 우리 중에 맛이 어떤가요? 선욱이 어때요? 고급스러운 선욱이. 저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고급스럽다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쪘어. 말쪘어. 자, 드세요. 드세요. 맛으로만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제발 말 좀 해줘봐. 근데 이 음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김, 깻잎, 육회 그리고 그 위에 단새우는 굉장히 익숙한 맛인데 거기 춘건피가 뭔가 식감도 담담하고 거의 좀 생소함을 한 스푼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고기는 과연 무엇인가? 잠깐만, 소고기에 그야말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아, 이 건물 오빠 거 아니에요?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근데 여러분, 뭐 소고기가 거기서 거기죠, 뭐.